자, 최근 4연패에다가 메카닉의 패배를 했었는데 그걸 원희상 선수가 그대로 갚아줬어요. 네, 최현성 감독의 이야기를 빌려보자면 이 선수가 개인리그 우승 이후에 약간 좀 슬럼프가 온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것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세종과학기지에 배치가 된 것인데 김도훈 선수의 냉정함과 그런 것들을 잘 살려만 본다면 충분히 2대0으로 앞서 나갈 수 있거든요. 네, 컨디션이 얼마나 끌어올렸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선수를 만나봤고 팀이 0대1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훈, 떨지 않는 김정훈, 하지만 더욱더 멋진 경기를 보여줘야 하는 김정훈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분명 0대1로 뒤지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겠죠. 근데 김정훈 선수가 그런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멘탈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2세트째 배치가 됐거든요. 네, 그런 만큼 얼마나 이 경기가 중요하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서 김정훈 선수가 분명 여기서는 그 지난 시즌에 모든 그 세간의 이슈를 받았던 김정훈 선수의 모습처럼 여기서 이슈를 확실하게 자기 쪽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소라 김정훈 선수인데요. 아, 이게 경기력으로 좀 나타나서 오늘 경기 좀 더 뭐 동점으로 가게 된다면 더욱더 흥미진진해질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과학기지에서 펼쳐지는 김도훈 대 김정훈의 경기 지금 확인하시죠. 먼저 5시에 빨강색 프로토스 김도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11시에 파랑색 프로토스 김정훈입니다. 네, 세종과학기지는 역시나 김도우 선수가 가장 사랑하는 맵 중에 하나죠. 원래는 세종과학기지 그리고 잠깐 쓰였었던 미로라는 맵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미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종과학기지 하면 김도우예요. 김도우 우승자! 아, 조결 지어라! 이 본인의 네. 맵이라는 거죠. 네. 워낙 또 좋은 실력을 항상 보여줬고 네. 데이터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김도우 선수가 그렇다면 너가 정말 가장 자신 있어하는 그 맵에서 일단 부진을 씻고 여기서 연승 가자 뭐 이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만큼 김도우 선수는 너무나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도우 선수에게 우승 이후에 그렇죠. 그 모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만큼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훈 선수가 올 시즌 프로리그에서 3승밖에 없지만 그중 2승이 프로토스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저는 한편으로 그 김정훈 선수한테 약간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게 프로리그가 이번 시즌 처음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저한테 기자분께서 여쭤보셨는데 어떤 선수가 가장 기대가 되느냐라는 질문에 김정훈이죠. 이번에 신인왕 다승왕 할 겁니다. 라는 말을 했다가 1주차에 이영호 잡고 그다음부터 쭉 깊은 부진. 낫을 제대로 휘둘렀네요. 네. 그 김정훈 선수가 정말 제대로 피해를 봤어요. 보트 당첨되셨군요. 그거 입으로 직접 부르셔서 와 이거군요. 세빔 결승전 장소에서 무리해서 좀 시청을 하신다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네요. 네. 아 근데 이렇게 한강에다 배 막 띄워도 되나요? 그 쉽진 않겠죠. 뭐 제가 뭐 배를 띄워본 적은 없어서. 네. 아 저건 뭐 보트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요 구명조끼를 무조건 착용하시고 그럼요. 올라오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프로토스전 이 김준호 선수 출전을 했었고요. 원희삭과 만났는데 네. 전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약간 실수도 나왔습니다. 전멸이 완성되는 그 타이밍에 김준호 선수가 추격자 세 개를 끌어먹히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이 됐었죠. 그리고 그 원희삭 선수가 탐사정을 잡기 위해 모선액을 보냈는데 그게 또 잡혔단 말이에요. 네. 네. 오히려 이제 원희삭 선수에게는 불운이었지만 네, 김준호 선수의 시간 증폭이 네, 황혼의에 제대로 많이 들어가지 않아주면서 타이밍을 정말 날카롭게 잘 찔렀고요. 오히려 인공지호소가 빠른 쪽은 김도우 선수인데 네. 그 최현성 감독이 정말 그 개인리그 우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결승에 올라가서 준우승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모든 경기를 우승을 했었는데 정말 그 김도우 선수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개인리그를 우승한 이후에 부진을 하고 있어서 그 누구보다 어떤 그 약이 특효약 예, 최현성 감독이라는 특효약이 김도우에게 잘 맞아떨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더욱더 중요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승자 정도 되면은 말을 굳이 이렇게 많이 안 해도 알아서 잘하거든요. 네. 네, 근데 김도우 선수가 그 모습이 좀 안 나왔다가 오늘 또 이런 또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감독님의 지령을 받고 네, 분명히 좀 날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벤츠는 서는 이제 보고 맞춰가네요. 그렇죠. 우주 관문 선택했습니다. 네. 굉장히 닮았어요. 뭐가? 닮은 정도가 아니네요. 네. 네. 뭐가 나오는지 알고 싶어서 아예 완성을 시켜버렸죠. 네.
불사조 한 개를 찍어줬습니다. 네. 어차피 김도호 선수는 상대방보다 우주관문이 빨랐기 때문에 취소할 이유는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김정원 선수가 우주관문도 늦고 수정탑 하나도 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썩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불사조는 지금 모선에 이게 지금 3사정 자체 아니에요. 수정타 자체가 김정우 네. 선수 거였군요. 네. 오히려 김도우 선수의 이런 전략적인 모습들을 김정우 선수가 반대로 걱정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3사정 끊어주고 있습니다. 네, 김도우 선수도 상대방의 우주관문을 수정탑 드리지 않고 단순히 탐사정만으로 확인을 하게 됐는데 이러면 김도호 선수가 상황이 좋습니다. 우주관문이 미세하게나마 빠른 것들을 프로게이머들은 아주 잘 활용하는 그런 선수들이라서 네, 김도호 선수가 좋을 텐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원 선수의 공격전을 보면은 거의 우주관문 위주예요. 네, 네. 그 정도로 우주관문 플레이를 그 어떤 토스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라서 네, 김도호 선수가 이런 식의 빌드를 준비해온 것 같네요. 네. 불사조 숫자는 지금 한 기 더 많습니다. 김도호. 네, 그래서 불사조는 약간 늦을지언정 이렇게 멀티로 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운영을 어떻게 보면 승부수로 김정은 선수가 던질 수 있는 거고요. 자, 연결체 없는 거 봤어요. 불사조가 지금 탐사정을 끊어주려고 가고 있는데 앞마당을 따라가고 있는 김도우입니다. 네. 그럼 이런 승부수가 만약에 먹힌다면 내가 득점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김정은 선수도 할 수는 있거든요. 네. 탐사정을 제거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관문을 늘리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김도우 선수도 상대방의 연결체가 빨랐다는 것은 오히려 제공권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테크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약간의 지레 짐작이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상대방의 전멸 추적자에 맞춘 로봇공학 시설을 빨리 올려주게 됐는데 김정원 선수도 눈치껏 계속 불사조를 찍고 있습니다. 이러면 김도호 선수도 불사조를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 찍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탐사정을 찍지 않고 연결체를 먼저 가져가긴 했는데 약간 좀 쉬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관문을 먼저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만큼 뭔가 준비된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광전사를 한번 정찰 보내보고 있는 김정훈. 네. 숫자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로봇공학 시설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도우. 네. 일단 떴습니다. 광전사 하늘에 두둥실 떴고 불사조가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상황 봐서 김도우 선수가 파수기를 일찍 찍은 것은 에너지 100이 찼을 때 환상 불사조와 함께 푸시를 갈 수도 있겠고요. 상대방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수고방패를 키는 네, 그런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어서 지금의 김도우 선수의 움직임은 조금 안정적으로 하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진 수정탑에서 광전사가 한 끼 나온 이후에 다른 움직임은 없고요. 불사조를 꾸준히 찍어주고 있는 김정훈. 네, 관문을 먼저 올려주고 나서 다시 탐사정을 찍는 그런 모습인데 관문을 먼저 올려주느라 탐사정을 초반에 많이 못 찍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가게 된다면은 초반에 관문을 빨리 올린 효과를 못 볼 수가 있어서 네. 글쎄 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 타이밍을 그냥 넘긴다면 김도우 선수에게 무난하게 그냥 상황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지는데요, 김정우 선수. 네, 네 방금 유대현 해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문을 빨리 늘렸는데 그 판단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판단이 돼버렸어요. 차라리 시간증 폭을 연결체에 좀 써주면서 탐사정 숫자를 맞춰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타이밍을 약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김도호 선수가 관측선으로 보고 맞추러 간다면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탐사정 네. 지금 현재 8기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음이온을 차라리 먼저 업그레이드를 해서 거기서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면 이후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음이온 업그레이드는 실행이 됐고 그것을 네, 확인했습니다. 지금 네. 보죠. 근데 음이온 업그레이드가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닌 것이 이게 상당히 좀 자원도 많이 들고 시간도 좀 걸리거든요. 근데 김도호 선수는 바로 추적자로 넘어갔어요. 음이온 업그레이드가 찍혔을 때 같이 점추를 눌렀기 때문에 이것은 김정원 선수가 안 좋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은 김정훈 선수인데 네. 야, 그래도 일단 음이온 업그레이드 됐을 때 추적자 많이 모이지 않았을 때를 한번 노려봐야 되긴 하는데 네. 글쎄요, 시간이 더 지나게 돼서 만약에 전멸까지 완성이 된다면은 그야말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상황은 그거죠. 김도호 선수가 이제 불사조가 나가 있는데 음이온이 이제 끝났죠. 센터에서 김정훈이 이것을 맞이하는 겁니다.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랬을 땐 사거리상 거의 김정훈 선수의 불사조는 죽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의 모든 불사조를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김도우가 약간 미스예요. 굳이 지금 나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지금 마주치길 이거를... 바라면서 움직이고 있는 김정훈 선수인데요. 네. 센터 쪽 가고 있습니다. 자, 탐사정 잡아주면은 불사조가 올 텐데 아 추적자가 있네요. 네. 김도우 선수의 판단. 상대방이 내 기지에 왔을 때 빈집을 간다. 이건 정말 좋네요. 아 네. 그렇군요. 하지만
수정탑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따라가서 다 잡아야 돼요. 네, 다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광장의 네. 중전 미리 걸어줬고요. 소방패, 소방패. 네, 화수기도 다 들 수 있겠고요. 자, 다 잡아야 됩니다. 이거 따라붙어서. 그렇죠. 근데 아, 9시 방향 쪽으로 날아가고 있는데요. 잡히겠는데요, 김도우? 자, 김도우가 빈집을 도대체 못 찾나요? 네, 김도우 선수의 판단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너무 망설였습니다. 자, 다시 본진 갔죠. 다시 본진 확인했습니다. 네. 광자가 충전 확인했고 무조건 살아가야 돼요. 지금 반대편으로 날아갑니다. 네. 아 추적자 지금 구해주러 가거든요. 전멸도 완성이 거의 됐고요. 됐고요. 아예 전멸. 네 정말 김동훈 선수가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정말 아... 김정훈 선수가 네못 네, 찾았어요. 보스의 네. 움직임을 그렇죠. 네. 자, 아 하지만 추적자. 전멸로 추적자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판단이 좋네요, 김도우. 네, 와 10시 쪽에 숨어 있었는데 정확한 네.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결국 다 살려 보내줬습니다. 저 불사조가 전멸을 했다면 경기 양상이 달라질 수 있었겠어요. 네, 그럼 김도우 선수가 완전 수세에 몰리죠. 거의 네. 게임을 와, 못 이겨 이제 그 정도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불사조가 살아버리게 되면 나중에 불멸자를 든다든지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어서 네. 이번 타이밍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김도우. 지금 병력도 김도우가 많고 게다가 1업까지 됐어요. 업그레이드도 빠르고 불멸자가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들게 되면 추적자가 금세 녹일 수가 있거든요. 네, 많아요. 불멸자가 2기인데 두 기 다 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화력이 멈추거든요. 네, 간체선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영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김도우 선수예요. 네. 전진 수정탑을 꽂아주고 추적자로 압박을 해주고 있는 김도우. 자, 거기 아직 거신이 나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이거 김정훈이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못 이깁니다. 자, 불사조 싸워줍니다. 네, 상대방의 불사조를 끊어버리고 나의 불멸자를 지키는 그런 식의 플레이거든요. 불멸자! 네, 여차하면 앞전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자, 불멸자 조기까지 잡아줍니다. 네. 이러면은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졌네요. 불사조 숫자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보다 추적자 숫자 차이가 나는 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신 나왔지만 이거 앞전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신 먼저 앞전면. 자, 본인의 진영처럼 마치 상대 유닛을 둘러싸고 있는 김도우 선수입니다. 와, 승리 네. 앞전면 두 번 못 막죠. 김도우 선수가 지금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는 내가 이겼다. 정말. 이런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GG! 두 번째 게임 김동 선수가 잡으면서 스코어 2-0으로 앞서 나가는 SK텔레콤 T1입니다. 와, 얼마나 부담감이 심했을까요. 우승하고 나서 많은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김동 선수 쪽으로 흘러갔지만 결국 그 이후에는 프로리그에서 계속 연패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팬분들의 질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높은 곳을 찍었으니까 질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승리로서 그걸 보답을 해줬습니다. 개인이고 우승자 출신으로서 연패를 했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겠지만 네. 결국 김정훈 선수를 잡으면서 팀에게 2-0 승리 2-0 앞서가고 있는 스코어 선물을 해줬습니다. 네, 최현성 감독은 정말 극악처방이었네요. 네, 그 정도로 김동훈 선수가 단 며칠 만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자신의 메카닉에 패배를 하고 같은 팀원인 원희삭은 메카닉을 때려잡았기 때문에 약간 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좀 자신감이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하는 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탈을 잘 추스리면서 팀에게 아주 값진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CJ인투스 1, 2세트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두 패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가 닥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분명히 승부선을 던졌으면 거기서 최소한 5할 정도의 승리는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패배를 했거든요. 2-0이기 때문에 CJ인투스는 진짜 그야말로 완전히 똘똘 뭉쳐서 다시 한번 팀워크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김도우 선수는 우승하고 막 그랬을 때는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 쉬운 경기는 하나도 없었겠죠.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와, 한 경기 정말 쉽게 이길 수 있구나, 쉽게 이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이렇게 경기 그 이후에는 프로리그에서 한 경기가 쉽지 않다는 걸 김도우 선수가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튼 그 연패를 또 끌어내는 김도우 선수의 모습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한 경기가 있으니까 예, 김도우 선수가 또 다시 한번 그 우승자 포스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세 번째 게임 어윤수 대 신동원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CJ엔투스 가장 큰 마음의 짐은 신동원 선수가 지금 본인의 어깨 위에 올려놨습니다.